갖고 안으로 들인 상태에서 그 얇은 두께를 간다 이렇게. 얇은 두께를 안으로 들은 상태에서 가면은 회전을 많이 안 먹는다고 해요. 뭉충하게 이렇게 먹는다. 안쪽으로 하나 들어서면 당점이. 네.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집어넣어야지. 이 지금 같은 거 옆당이야? 옆당? 그렇지. 3T를 여기서 봐. 그럼 자기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서 값도 비싸겠네. 광고 좀 올리니까 여기 하루 동안 보지 않네. 쪼단쪼도 없고 이것도 없어. 그러니까 쪼을 치기도 그렇고 식기 끌어도 되는데 식기 끌면 좀 불편해. 천자티부터 식기를 쭉 저으로 끌어서 올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보다는 피곤하니까 여기서 3를 딱 잡고 얇은 두께. 그죠? 쪼단쪽 없으니까 저쪽 단다임 장다임 맞을 수 있는 두께를 잡은 상태에서 3에서 한 칸만 달아야 돼. 그 상태에서 고대로 그냥 고대로 그냥 놔버리면 지금 달아면 깨끗해. 아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도 그건 여기에서 이렇게 잡았다가 3팁을 잡았다가 조금 안으로 들어간다. 안으로 조금만 들어간다. 그리고 그 얇은 두께를 고대로 치는 거라는 얘기지. 그럼 얘가 별로 이렇게 안 움직여. 생각보다. 이런 거 칠 때. 이런 거 다 똑같아요. 이렇게 했잖아. 이런 것도? 이런 것들 한 개 이만 원. 쓰리를 잡았다가 이제 쫑이 걸릴 수도 있는데, 그렇죠. 쫑이 아니라고 했을 때. 쓰리를 잡았다가 좀 안으로 들어가서 보통 3를 잡으면요, 3팁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꽂게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면 못 꼽아요. Q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그냥 해버리고 가라.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많이 변화가 없어. 그게 그걸 이용해도 돼요. 그러니까 그 당점을 하나 줄이는데 얇았을 때 얘기지. 얇았을 그렇지, 때는 처음에 당점이 많이 당점이 안 먹는다. 얇았을 때는 회전이 많이 안 먹는다. 그렇죠. 이거 이런 거 쓰면은 여기다가 다섯 번째가 다섯이랑 취산이라고 여기다 얼모가지고 밥을 치기도 지랄이고 하면은 여기서 쓰리 잡았다가 쓰기보다는 한 칸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 상태에서 고대로 앞으로 그냥 이렇게 내밀어갖고 이런 거에 대한 당점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지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. 이만한 이상한 것은 그렇게 좋은 거라고 이런 건 진짜 봐야 되겠네요.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랬어. 근데 며칠 마땅한 게 없거든. 한번 쳐보세요 이런 거. 그러니까 단점이 어지럼은 잘 돼요.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율로 들어가요. 율로 들어가고 두께는 똑같이 잡고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큐가 이렇게밖에 안 돼. 3를 들어가면은 꽂히거든요. 근데 여기 들어가면 못 꽂혀요. 큐가 못 꽂아. 이게 25,000원. 이게 안 꽂아 돼요 원래. 그래요? 네.